오늘 본문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토대로 우리 호모 고집불통들이라는 제목을 주셨습니다. 김정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우리 나오실 때에 큰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언뜻 고집불통 하면 완전 상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아주 정말 완전히 그 사람 관계에 정말 엉망인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긍정적인 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 소신이 있는 사람, 어떤 유혹이 있어도 반드시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는, 그래서 반드시 이를 성취하는 사람도 포함한 말입니다. 많은 기업가들 중에는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레슬링에서 붙어서 이긴 사람이 있나요? 사실 있긴 있습니다. 예외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일부러 져준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야곱이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겨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건 하나님 아들과 아버지 레슬링에서 아버지가 일부러 져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싸우면 백발백중 인간이 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특징은 전체를 보는 시각이 일단 없어요. 그리고 아주 미시적 시각 때문에 부분만 볼수 있죠.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 성향 때문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주위 환경으로 인해서, 그리고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생긴 자신만의 프레임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거의 누구나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회피하고 교만하고 자만하단 말이죠. 이런 불순종의 과정을 거쳐서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불순종은 성숙의 한 과정인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런 것들을 인생 전체를 다 소비하죠.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데 더 불쌍한 사람은 사실은 인생 끝에서도 이런 거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또 어떨까요? 문제는 우리 목회자들도 그렇단 말입니다. 제 3인 측으로 말할 때는 이해가 돼요. 문장으로 본다든지 책으로 본다든지 또는 천하의 그 사꾼 목자, 선한 목자가 이렇게 살짝 이렇게 구별이 되죠. 영화에서 우리가 관객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얼마나 구별이 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설정된 나쁜 사람들, 그 배우지만 그 나쁜 사람들 때문에 몰입하면 나도 모르게 막 욕이 나오고, 그죠? 그리고 또 영화의 저 결말이 반드시 응징을 바라는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잘못되기를 너무너무 원하고, 그 사람이 벌을 주면 우리가 얼마나 신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문제가 될 때, 그 나는 나쁜 사람이 되어 있는, 정말 요나 같은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가 많아요. 즉 1인칭으로 있을 때 자기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 어느덧 나도 불순종하고 있고 또 고집부리는 그 대열에 끼어져 있음을 정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나서를 하면서 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그죠? 열심히 역할을 합니다. 유일하게 요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그래서 인간의 생각을 디테일하게 나열하고 하나님과 밀당하는 그 인간 심리가 요나서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와중에 요나의 행동에 따라서 또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아주 이게 아주 열심히 요나의 행동에 막 막아내는 그런 것도 또 있어서 저이 요나서를 읽으면 흥미진진합니다. 요나가 불순종하는데 가란 대로 안 가고 엉뚱한 반대로 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침 배가 오는 거예요. 마침이라는 단어가 정말 아주 기가 막히게 마침 그때 배가 있기 때문에 요나가 탔겠죠. 그래서 바다에 광풍이 일고 대풍이 일고 선원들이 막 멱살 잡고 아마 난리 피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는 너무너무 점잖게 이렇게 말씀이 있지만 선원들이 가만 죽는 상황에서 막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나가 자기를 막 바다에 던지라고 막 그래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서 얼른 물고기 예비하고 아주 얼마나 이게 재미있고 흥미진진하고 그 위급 상황에서 하나님이 막 대처를 막 해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요나가 자기 마음대로 일 지르면 하나님이 막 수습하는 그림들이 막 그려져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묵묵히 당신의 일을 계획해 나가는 그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스를 통해서 굉장히 거시적인 하나님의 큰 계획을 그런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그 선지서가 요나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다른 선지자들은 어땠어요? 에스겔, 제가 에스겔 뭐 예레미야 좀 약간 그때 했지만 에스겔 4장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했던 그 횟수대로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서 있으란 얘기예요. 하루도 390일이면 1년이 넘습니다. 그죠? 하루도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든데, 그리고 또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누워서도 40일 있어라. 그리고 먹는 것도 다 재가지고 너무 작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겔이 그거를 반항하나요?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죽어도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가도 모두 다 순종만 했는데 유독 요나만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대놓고 죽겠다고 하고, 이거 정말 이런 못된 선지자가 없지요, 없지요. 그래서 요나는 정말 나와 얼마나 닮은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의 또 위대성이 있어요. 요나서의 위대성은 뭐냐면 예수님도 약 760년, 요나가 BC 760년이니까 그냥 760년으로 생각하면 되죠. 요나서 760년도에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한물모가 나오죠? 뒤로 나와야 되는데. 네,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에 보면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느네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하고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의 표적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죄인들의 회개를 통해서 성도가 변하는 사건이다. 이게 요나가 얘기함으로 말미암아 니네 사람들이 다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3일간 물고기의 뱃속에 있어서 이것은 예수님도 3일 만에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또이 니느웨 사람이 전도하는 거죠. 전도하고 이 진노에다 정죄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이방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그다음에 이스라엘 너희들 석인과 바리새인들한테 정말 전도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편성과 편대성,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민족을 사랑한다, 이스라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서의 그 위대성이 여기 있다는 것이죠. 구약의 스토리가 예수님께 초점이 다 이렇게 맞춰져 가고 있지만, 특히 요나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직접적으로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확실하게 말씀하는 것이 굉장히 유일하다는 얘기죠. 요나서 이책 자체가. 그래서 또한 요나 2장은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의 실감나는 고통의 기도예요. 그래서 요나서 2장의 기도를 보면은 완전히 예수님이 그대로 그 완전히 사법살인, 예수님의 그 죽음, 그 다음에 재판받는 거, 실제로 죽고, 그 다음에 수월에 들어가는 거, 사흘 동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요나서 2장에 그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요나서의 위대성이 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라는 그 단어보다는 요새는 미드 코로나라는 단어가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나서 2장의 죽음의 상황을 겪는 고통과 성도들이 교회에 못 오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 생명인데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 고통이, 이게 감히 비교할 수 없지만 실제로 비교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나서 3장과 4장을 통해서 요나의 캐릭터에 대해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실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주님이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캐치해내는 것이
그리고 그것을 나한테 적용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내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스를 통해서 이 요나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요나의 캐릭터가 나오고 있어요. 요나스가 계속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 요나는 완전히 불순종의 캐릭터죠. 우리가 요나 그러면 불순종 그 다음에 물고기 우리 아이들도 이 주일학교 아이들도 딱 두 가지가 생각날 거예요. 물고기가 딱 먼저 머리에 생각나고 불순종했다 이런 것이 생각날 텐데 요나스 1장 3절에 보면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순종하는 것들이 그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네. 아이고 이게 바로 전제. 예, 두 번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이 요나의 특징이에요. 이게 제가 그 NLP 코칭을 배워서 NLP를 배웠는데 NLP를 배우면은 이게 눈동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생각하는 감정, 생각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 대개 왼쪽과 위쪽을 오른쪽으로 올리고 왼쪽에 올리고 이거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상을 한다, 생각을 한다면 다 사람들이 눈을 위로 이렇게 올리게 돼 있고 자기가 죄를 지었다, 자기가 이렇게 좀 어떤 그 떳떳하지 못하다 할 때는 사람들은 다 눈을 아래로 이렇게 내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눈동자가 막 불안하거나 당황하거나 할 때는 눈동자가 이렇게 굉장히 막 흔들리고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회피하는 거죠. 사람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 무엇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이런 건 잘못이 있다든지 뭐 두렵다든지 이런 것들을 표현할 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요나한테 있었다는 거죠. 벌써 요나서 1장 3절에 두 번이나 있고 요나서 1장 10절에 또 한 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요나의 특징의 캐릭터에는 여호와를 일부러 얼굴을 피하는 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요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이죠. 이건 뭐죠? 요나가 사실은 3장 4절에 사흘 동안 길을 걸을 만큼 니느웨 성이 넓었었어요. 물론 제주도보다는 제주도 3박 4일 갖고는 안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사흘 동안 걸을 수 있다고 성경에 써 있지만 요나는 단 하루만 갔다는 얘기죠. 40일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근데 이것도 막 왜 쳤겠습니까? 자기가 하기 싫은 건 억지로 하는 거니까 아마 속으로 웅얼거렸을 거예요. 사실 속으로 웅얼거리고 제발 회개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유치원에 가면은 성품을 배울 때 순종의 정의를 배워요. 순종의 정의. 그건 뭐냐면 나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지시에 즉시 기쁘게 따르는 거 이게 뭐 율동도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순종의 정의는 즉시 기쁘게 어떤 사람 나를 보호하는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 얘기에 즉시 한다는 것이 순종의 정의거든요. 그런데 요나는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거죠. 억지로 한 거죠. 억지로. 이런 것들이 요나의 그런 또 캐릭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네 번째가 있죠. 요나의 분노예요. 요나의 분노는 실제로 얼마나 정말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요나가 화를 정말 성내어 뭐 이렇게 화를 내고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혈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럭비공 같기도 하고 다혈질을 잃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분노는 뭐냐면 자기가 원하지 않은 상황이 일어날 때 노출되는 감정이죠. 내가 원치 않은 거. 그러니까 자기중심이에요. 기준이 뭐냐? 자기중심인 것이죠. 요나서 3장 5절에서 10절도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외침으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있을 때 막 자기는 회개를 안 했으면 좋겠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다 멸망했으면 좋겠는데 회개하고 그러니까 막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죠? 근데 요나서 4장 2절이 진짜 너무너무 재밌어요. 요나서 4장 2절에는 요나가 하나님을 얘기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아주 점잖게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다니까요. 어떤 일을 어련하시려고요. 워낙 훌륭하시잖아요. 하나님 워낙 훌륭하시잖아요. 은혜로우시지, 자비로우시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 이내가 커서 그 뜻을 돌이켜 재앙도 안 내리시지. 그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 분을 내가 알았다니까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완전히 조롱조롱이겠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 아수르 인간들 그냥 다 싹쓸이 멸망시켜야 되는데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못 살아. 진짜 내가 죽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분명히. 4장 2절을 보면.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안 오르고 다시스로 가서 배까지 타지 않았습니까? 아마 하나님께 삿대질도 했을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상상에는. 이게 옳다니까요. 아이 말이 돼요? 이러면서 막 그랬을 거예요. 하우마, 주혜야, 사랑아, 태준아, 태송아, 태담아. 안 그러니? 보고 있지 지금? 보고 있지? 어? 보고 있지? 야, 이스라엘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못 살려 굴고 어? 그리고 사람들 막 피부 벗기고 임신은 막 배 갈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잘 살면 되겠어? 회개하고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면 되겠냐고 당근 내가 막 화를 내고 난리치고 그래야 될 거 아니니 안 그래? 너는 동의하지 않니? 어 동의한다고? 맞아 맞아 그렇다니까 난 이거 못 믿어 못 믿는다니까 이 아수르 사람들 내 삼촌도 죽고 내 작은 아버지도 죽었다고 절대로 저것들이 잘 되는 걸 절대 못 봐 절대 못 봐 그랬을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막 빈정대리고 그렇게 얘기했겠지 너무 화가 나니까 요나서 4장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나음입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 진짜 옳으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공감 꽝인 것 같아 공감이 아니 지금 분란 뒤에 부채질 하는 겁니까 내가 화나서 난리치고 있는데 사실은 너가 화나니까 옳으냐라고 얘기하면 더 화나지 않아요? 우리 친구들 안 그래? 어, 들어봐봐 엄마 아빠 내가 화나니까 죽겠는데 엄마 아빠가 막 너 왜 화내? 막 이러면 더 화나지 않아요? 그런 거랑 똑같다고 지금 그렇지? 그리고 또 요나서 4장 8절에 뜨거운 동풍 쪽에서 막 뜨겁게 막 바람이 불어 그런데 머리가 막 쪼이면 얼마나 뜨겁겠어. 이게 화상이라는 게 그렇잖아. 근데 스스로 죽기를 너무너무 괴로운 상태. 스스로 죽기를 구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상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이렇게 분노가 큰 거야. 엄청 하나님께도 화가 나고 한 일이죠. 다섯 번째 캐릭터일까?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면서 관망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 이 요나가 4장 5절에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는 거야. 관망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관종증이 있잖아요. 요새 모든 TV도 리얼 프로그램으로 말하면 관종하고 있어. 저 사람이 어떻게 사나 그리고 내가 거기에 이제 몰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요나도 어떻게 되는지 내 뜻이 좀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초막을 짓고 거기 있는 거 그런 거 그런 것이 결국 뭘까요? 불신한다는 얘기지. 하나님을 불신하고 이게 요나의 캐릭터 안에 들어갔던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나의 변덕이 있어요. 얼마나 냄비 같은 믿음인지 몰라. 그래서 박넝쿨 때문에 시원하면 막 기뻤다가 박넝쿨이 또 사라지니까 시들어버리니까 막 화났다가 그래서 이 변덕이 장난 아닌 것을 요나의 캐릭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나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까요? 여기서 보면은 저게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네. 요나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했냐면 이 책에 보면 요나와 고래라는 책과 12명의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요나는 정말 그때가 여로보암이 있을 때면 요나 이스라엘 사람이 굉장히 잘 살았던 그런 배경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배경을 너무너무 잘 살면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뭐가 나올까? 영적인 이 타락이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도 지금 열심히 전도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요나를 지금 다른 데 가서 이스라엘 그것도 최대의 적이 가서 구원하라고 부르니까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 다음에 또 요나는 12명의 선지자 이 책에서는 요나는 앞으로 이 아수르를 이스라엘의 그 막대기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아수르한테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다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썼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또 이유가 있냐면
요나가 이제 이 아수르가 14세기 정도 그때 이제 만들어져서 그다음에 BC 9세기까지 계속 있었던 것이죠.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런데 너무너무 나쁜 사람이라고 그래서 요나의 친척들도 분명히 아수르 사람한테 죽었을 것이다. 그래서 아수르에 대해서 더욱 나쁜 감정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것을 불순종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어요. 요나가 막 얘기했을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니느웨 사람들이 금방 회개했단 말이죠. 왜 그렇게 금방 회개했을까? 아무리 얘기해도 한 사람을 전도할 때 어떤 때는 30년, 4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선교사들이 한 번 가도 한 명이나 두 명뿐이 전도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니느웨는 모든 사람이 회개를 해버려서 단시간에 759년에 두 번의 역병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이런 상태와 같이 역병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지금 얼마나 공포가 있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때 공포가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BC 763년에 일식이 있었던 얘기죠. 갑자기 완전히 낮이 까매진 거예요. 얼마나 공포가 있었겠습니까? 흑암이 있었으니까. 이 시기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예언했다고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할 때 모든 사람이 그렇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막 백성에서부터 왕에서 가축까지 전부 이게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할 수밖에 없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제가 세 번째 물음표를 세 개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 상상해 보세요. 어떤 것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이 갑자기 다 회개했을까? 그거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구전으로 내려올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물고기의 위산, 뱃속에 있는 위산 때문에 요나의 모든 이 피부가 다 망가져서 문둥병처럼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렇게 막 흐물흐물하기도 하고 얼굴이 막 이렇게 다 찌그러진 거야. 그러니까 요나가 얘기하니까 나도 나 물고기 뱃속에 갔다 왔어. 성경에는 그런 얘기 안 했겠지만 니느웨 가서 뭐 40일 후에 멸망한다 그런 얘기만 했겠지만 이 니느웨가 분명히 많은 얘기를 했을 거야. 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살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백성들의 열병도 있었고 일식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당했던 사람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서 갔다 와서 피부까지 이상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면 와 진짜 우리가 이해가 되죠.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그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걸 싫어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아수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사네립 왕은 요나에 있은 이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히스기야 사람 그때 있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에도 아수르 사람이 침략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요나가 하나님한테 나오물을 보면 150년이 지난 뒤에 진짜 멸망하는 거죠. 진짜. 그래서 나오미 예언대로 BC 612년에 니느웨가 멸망당하고 BC 609년 정도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완전히 역사에서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요나는 그렇다 치고 요나는 우리가 지금 부정적인 캐릭터를 계속 얘기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가? 하나님의 큰 계획과 사랑은 어떤 것을 갖고 있었을까? 하나님의 캐릭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나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가 알다시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가서 얘기하라. 그것은 너희들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죠. 그래서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요나는 구약 때 하나님의 선교성, 모든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요나서 1장 15절에 보면은 바다에 요나를 딱 던졌잖아요. 그랬더니 막 광풍이 있고 막 완전히 배가 막 이렇게 풍파되고 그런 순간에 딱 그치는 거예요. 거짓말처럼 딱 언제 그랬냐처럼 하나님의 능력 나는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할 수 있어 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한테 요나나 선원들한테 다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나를 구했습니다.
물고기를 예비하시고 또 토해내시고 예비하시고 물고기 뱃속에만 있게끔 하면 죽는 거죠. 근데 토해내야지 일단 그죠?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요날 구했습니다. 저도 지난번에는 제가 심근경색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또 이번에는 12월 2일 날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큰 26톤짜리 덤프트럭이 이 차선을 이렇게 그 이제 이쪽으로 오면서 저를 밀은 거예요. 제 차를. 저를 밀으니까 제 차가 사선으로 막 가는데 이게 앞에 있는 이 택시가 이렇게 주차되어 있는 택시에 제가 가서 그걸 부딪히는데 덤프트럭이 계속 저를 밀었으면 아마 전 짜부렸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이런 큰 간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죠. 하나님은 본인이 계획한다 할지라도 본인이 어떤 큰 것들을 정말 이렇게 실행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회개,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 앞에 정말 진정성 있게 드려드리는 회개가 있다면 뜻을 돌이킨다는 것이죠. 요나서 3장 9절 10절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하나님의 너무 놀라운 너무 멋진 하나님의 그 유동성이 있고 하나님의 인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나에게 현실을 직면시키고 논리적으로 대해요. 너 지금 성내는 게 옳으냐? 아, 요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공감 능력 꽝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우리를 캄다운 시키는 거죠. 막 분노가 일어났을 때 우리를 캄다운 시키고 우리한테 정말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딱 주시는 거예요.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이게 대풍.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계세요. 대풍, 큰 바람, 물고기, 박넝쿨, 벌레, 동풍. 동쪽은 뜨거운 바람까지 다 예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저는 여기다 하나를 더 넣고 싶어요. 뭘 예비했냐? 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배. 마침 배. 배도 딱 예비하고 있어요. 딱 유다가 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이 딱 이렇게 잡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면 이렇게 니느웨에 12만 명,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축도 있고 근데 어찌 아끼지 아니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완전하게 긍휼한 그 사람들 내 백성들이야. 그 사람들한테 나를 알아야 돼라는 그런 긍휼하심이 있다는 얘기죠. 여덟 번째, 똑같은 그 본문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니까 너희도 이 백성들을 사랑해봐. 너가 원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네가 가서 얘기해봐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하나님의 친밀성. 와, 요나가 제비를 뽑으니까 다 하나님의 공작이죠. 하나님의 전략. 다른 선원이 제비를 뽑으면 안 돼요. 이 장면에서 이 성경에서 요나가 다라는 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열 번째, 정확한 때를 기다리고 계세요. 여기서 성경에서 너무 재밌는 거는 요나가 막 가서 다시스로 가서 욕발로 가는데 배가 마침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서 제가 교통사고 당한 것처럼 사실 길거리 가다가 돌 하나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건으로 유도하면 물고기도 나올 수가 없어. 거꾸로 막 이렇게 백을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거기서 완전하게 때를 기다리고 요나가 배에 올라타는 것을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이렇게 열어놓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통전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통전적인 하나님. 근데 이거 왜 제가 통전적인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완전히 반대적인 상황 아닙니까? 반대적인 상황은 완전히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 말라기 3장 6절에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야고보 1장 17절에 너는 그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의 계획하고 하나님이 한 거는 이게 불변하는 거예요.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종말이 반드시 있으며 미리 얘기한 모든 것은 이루어집니다. 불변하는 하나님. 그런데 반대적 상황,
백성들이 회개할 때 긍휼을 보이시는 하나님,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얘기죠. 완전히 통전적인 반대와 반대가 있지만 전체가 보면 통전적인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32장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또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했다. 아모스 7장 3절 6절에도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라. 요나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로 말미암아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께 올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킨다는 얘기죠.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러면 요나는 단점만 있었을까요? 요나는 장점도 있었다는 얘기죠. 장점. 장점이 뭘까요? 첫 번째,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 왜냐하면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자기의 정체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자기의 장점, 자기의 정체성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아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 뭐냐? 요나서 1장 12절 이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이면 내가 압니다.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원인을 몰라 인생을 다 헤매고 있거든요. 근데 요나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코로나의 어떤 역풍은 저는 인재이기도 하다고 생각해요. 인재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너무 놀라운 계획이기도 한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 역병을 주셔도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거 근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연합해서 온 백성이 연합해야지만 그리고 진정한 회개성이 올라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거죠. 어쩌면 이 시대가 하나님의 쉐이킹하는 시대죠. 알곡과 가라지를 정확히 구별하고 분별해내고 하나님께 정말 온전하게 드려지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걸 쉐이킹하는 시대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인간의 마음을 하나로 합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모든 개교회들이 어떻게 모일 수 있을까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세계 모든 나라의 목회자들, 성도들은 기도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빨리 물러가기는 똑같은 모든 그 기도 제목의 하나는 동일한 하나는 코로나의 문제일 거예요. 그 이후에 뭐 다른 나라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의 마음이 아직 연합되지 않았다는 증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요나처럼 자기를 위하여 천막을 짓고 이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라는 그런 것을 관종하는 그늘에 앉아서 관종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만 되면 돼, 나만 괜찮으면 돼라는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 요나의 용감한 결단이 있습니다. 요나의 용감한 결단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바다에 던지라는 거는 난 죽겠다 그거든요. 나를 죽여 내가 죽어서 선원을 살리겠다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거 살짝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하지만 지금 아유 설교할 자격이 있나? 갑자기 이 부정적인 요나에서 긍정적인 요나가 이게 생각이 좀 바뀝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가장 심각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상황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숨도 못 쉬고 헐떡거리고 붙잡고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요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완전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뿐이 없죠.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그래서 견디고 이겨나가는 것만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정말 요나는 선지자였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퇴출당하는 그런 마당이에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다라는 그런 단어 자체가 그래서 내가 주님을 다시 붙잡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누구나 영적 침체가 있지만 이 영적 침체 가운데도 요나의 간절한 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도를 한다면 분명 그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이겨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요나서 2장 6절에 보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완전히 예수님의 죽음, 이게 땅이 빗장으로 그를 나를 오랫동안 막았다. 예수님이 땅 속에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들어가 있는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졌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기도문들이 실제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요나도 마찬가지, 인간은 누구나 완전히 장점과 단점이 있죠. 그런데 부등호가 어느 쪽에 더 많냐, 단점이 크냐 장점이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캐릭터가 선하고 또는 악하고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삐지고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아마 요나는 하나님 나를 그래도 받아주신다는 큰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모 고집불통, 왜 제가 호모 고집불통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모든 사람, 호모를 일부러 넣어놨어요. 인간이라는 뜻이잖아요. 모든 인간들은 고집불통들입니다. 그래서 왜 자기 고집에서 나오지 못할까?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너무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하는 시각이다. 요나를 보니까 요나는 민족주의자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퍼스트,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퍼스트로 요나의 눈에는 잠시 나를 시원케 했던 백랑불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잠시 이렇게 완전히 그런 동안에 눈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 시원한 거, 잘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의 어떤 큰 계획에 대해서 아직 내가 인정하지 못하는 건 내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그래서 편협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자기 고집에서 나올 수 없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 너무나 자기 확신이에요. 내가 그냥 네가 생각한 게 옳아. 나는 진짜 옳아. 나는 정의파야. 내가 하는 것은 뭐든지 다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려. 이렇게 확신하는 거. 담대하게 자기를 바다로 던지라. 이것도 죽겠다. 이것도 자기 확신 아니면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자기 한 몸 밥쳐서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는 생각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요나는 하나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2장에서 엄청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요. 물고기 배속에서. 근데도 불구하고 3장, 4장에 3장을 사건을 보고 4장에 다시 막 그냥 그 이제 이 하나님께 막 대들고 하는 것들이 이게 왜 그럴 겁니까? 나는 내가 오라. 아수르 사람은 나빠. 아수르 사람은 멸망해야 돼. 라는 생각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확신을 더 주장하는 거죠.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이 단어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죽는 게 낫다. 내가 성내는 게 옳다. 아예 그냥 자기 확신을 가득 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고집불통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도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그죠? 아마 이거 기념하지 않았을 거예요. 소리를 빠락빠락 지르면서 막 애들 막 이렇게 뭐죠? 이렇게 막 뺏으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나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죽기까지 할 때 내가 옳다. 이런 그 왕 고집불통. 그러니까 고집불통 대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분노로 가득 차요. 분노로 가득 차면 객관적 이해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분노는 모든 단어를 죽이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계속 반복돼요. 완전히 분노로 덮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불통은 자기 주장이 아주 세서 자기 칼라가 확실하지만 그것이 옳지 않은 방향일 때, 뭐 즉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갈 때는 절대로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호모 고집불통에 가야 할 방향성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 방향성이 틀리면 아무리 열심히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다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정말 자기 열심이 그 위에 올라가 있고 자기 확신이 또 그 위에 올라가 있다면 절대로 이것이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냥 자기 확신을 가득 차고 분노를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관망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반전이 요나서 4장 11절로 끝나요. 4장 11절. 그 결말이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요나는 선지자인데 요나가 회개하는 고백을 했을 것이다. 아니면 끝까지 고집을 부렸을 것이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겠습니까? 열린 결말은 우리의 몫이에요. 난 요나가 선지자. 그는 아미떼의 아들, 지혜의 아들 요나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그죠? 그 실마리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풀어보기를 원하는데,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라고 자문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요나 자신이 자기는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끝내 하나님께 순종으로 하나님께 굴복하며 인정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의 부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우리도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온전한 행위죠. 요 순종이 아니면 온전하게 행위죠. 반만 순종하는 것이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하게 행위적 순종이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한 순종만이 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요나는 어떤 것이 있느냐? 요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잊고 있어요. 선지자나 목회자일지라도. 이성은 자기중심적이고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요나는 민족주의적이고 편향적인 생각을 가진 좁은 시야였고 감성은 변덕적이었고 의지는 고집장이었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 보면 요나 컴플렉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뭐냐? 모태 회귀 본능.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요나 컴플렉스라고 요나는 미성숙한 사람으로 인지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 컴플렉스는 현실 부정화. 그래서 메슬로우도 이런 현대는 많은 사람들이 요나 컴플렉스 걸려있다. 현실 부정에 있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현대인들은 다 미숙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자아가 세서 우리 모두 뭐라고 얘기하냐면 후마니타스 이거는 인간다운 인간이죠. 호모 고집불통들은 다 후마니타스라는 얘기죠. 이 후마니티스가 사실은 모든 인간이 다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을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자기 자신의 자기 정체성을 얘기한 것처럼 이제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로 슬기로운 인간으로 변화되지 않을까. 이 본문을 통해서 나를 통찰하고 나를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나의 결론을 요나서 4장 12절과 13절을 한번 써왔어요. 제가 이거를 우리 요나서를 우리 제가 교회에 있을 때 계속 이제 부모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거를 열린 결말이니까 써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재미있는 대답이 많아요. 어떤 애는 두 절을 써오라고 했거든요. 4장 12절과 13절. 그런데 어떤 애는 20몇 절을 써왔어요. 그래서 여가 회개하고 아프리카에 가서 전도를 하고 북한에 가서 김정은한테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인생이 막 전도의 인생으로 그걸 소설을 써온 애들도 있어요. 부모님들은 역시 어른이 되면 상상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너무 아주 짤막하게 쓰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애들은 너무너무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어떻게 썼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2절입니다. 시작. 요나는 남은 이틀 동안 니느웨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고 다녔다. 4장 13절. 그리고 하나님도 너희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너희 나를 용서하겠다고 고백했다. 아마 분명코 요나는 슬기로운 사람이었죠. 호모 사피엔스. 그죠? 이 후미니타스에서 이제는 탈피해가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제 이해했다, 받아들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요나서를 통해서 실제 내가 어떻게 우매하고 고집불통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정말 내가 내 확신에 가득 차 있느냐 그거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어떻게 알 것인가.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내 자신이 녹여지는 방법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요나가 변한 것처럼 네, 열린 결말에서 저는 요나가 변했다고 생각하니까 요나가 변한 것처럼 실제로 호모 사피엔스로 슬기로운 인간으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만이 나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이요 유일한 도구임을 고백하오니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녹아지기를 원하옵고 온전한 순종이 있게 해주십시오. 반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당신의 귀한 말씀 안에 주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며칠 정하여 주시옵소서. 요나서의 아버지 정말 비록 사장뿐이 안 되지만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동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반항하며 불평하며 하나님께 아버지 대들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마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귀한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시고, 당신의 사랑입니다. 그 아버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모든 불신들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 성숙되는 과정 가운데 그렇게 자라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공의를 베풀어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가여 주옵소서. 주님이라고 주옵습니다. 당신이 옵습니다. 당신이 아버지 넓은 곳을 보고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이며 편협한지,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내 자기 확신으로 그렇다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부끄럽기를 아버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당신이 옳습니다. 주님만이 옳습니다. 당신은 전체를 보시며 전체의 계획을 갖고 계시게 순종하는 것만 아버지의 답임을 고백합니다. 말씀 안에서 아버지 녹여지길 원합니다. 당신의 그 깊은 아버지의 사랑과 당신의 그 넓은 계획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알려주십시오.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김정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순종하며 헌신을 다짐하며 슬기로운 인간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품능교회 모든 성도들과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